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독해 7강 어휘 추론하기 유형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문맥상 알맞은 걸 골라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같이 해석 넣어볼 거예요. 정답은 일단 얘들아 2번입니다. 2번. 도움이 됐을까? 같이 봐요. Volcanic ash seems harmful. 맞아. 얘들아 화산재라 그러면요. 원래 화산재가 뒤덮이면 안 좋은 게 많다. 막 농작물이 다 죽는다. 우리 호흡기에도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글은 정반대예요. 특이하죠? 화산재가요, seems harmful, 해로워 보여요. 하지만, 그럼 얘들아 여기서 해롭다라는 단어를 잡았는데, 하지만이니까 이 자리에는 어떤 단어가 좋다라는 얘기하면 되겠죠. 바로 푼 거야,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득을 준다. 뭐에 이득을 준대요? 이거 삼형식이네. 사동사죠? 쭉 잡으세요. Agricultural areas. 한국말로 하면 농경지. Around volcanoes. 화산 주변의 농경지역에 이득을 준다. 이게 목적어네. 됐어요. Add. 전치사네요. 명사니까요. 받고. 그러면 천연의 비료로서. 천연의 비료로서. 자, 그것이 뭐? 화산재겠죠. 가지고 있어요. 무기질, 무기물을 가지고 있대. That help crops grow. 보였어요, 얘들아? 분사요? 혹시 나의 동사원형 같은가? 됐어요. 그럼 다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네랄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화산 주변에 있는 경제, 한국어로 해야 돼. 경제의 대부분이 뭐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참 희한하죠? 되게 역설적인 거야. 여기에서 선생님이 정리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얘들아, 여기에 is가 나왔잖아요. 누굴 보고 스위치하셔야 돼요? Most에요. Economy에요. Volcanoes는 당연히 복수니까 안 되겠지? 누굴까, 얘들아? 요거 어떤 건지 기억나요? 이거 어법이야. 정리해보죠. 여기다 쓰면 혹시 보일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의 스위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보세요. 자, all, most, some, 분수, 그다음에 비율, 그다음에 majority 등이 오면 of가 있고 당연히 뒤에 명사가 쓰여져 있겠죠? 이 전체의 자리가 주어 자리라고 가정했을 때, 얘들아. 그게 당연히 동사가 이제 들어오겠죠? 그럼 누굴 보고 스위치를 한다?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동사의 스위치를 양쪽을 스위치를 잡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앞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오브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동사의 스위치를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죠. 왜냐면 이게 대부분이니까 보통 복수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러지 말라고. 이 economy라고 하는 게 단수였었으니까 이 단수 주어를 보고 여기 is가 잡혔다라고 하는 어법을 기억하세요. 했죠? 화산 주변에 있는 경제의 대부분이 뭘 기반으로 해? 농업. As. 설명 들어왔죠? 제가 만들어요.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오시하게 만들겠지 뭐. 했어요? 메이크에 오형식을 걸어 놓는 거야. 만들어요 흙을 뭐뭐하게. 해석은 하게지만 부사를 쓰시면 안 되죠. 형용사를 쓴 다음에 문장 성분이니까. 했죠? Predictable의 뜻은 예측 가능한. able 들어왔으니까. Productive는요 생산적인.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적인이 정답이 되겠죠? 자, this could explain 이것이 설명해 줄수 있어요. 뭐뭐를? 뭐뭐를? 하면 애들아 목적어 자리지. 보고 있어요. 그림 그리지 말고. 자, 뭐를 설명해 줄수 있어, 얘들아? 의문사가
들어왔다는 말은 간접 의문문을 썼다 이거지. 이해돼? 그러면 간접 의문문 잡으세요. 왜? 의, 사람들이, 주, 동. 왜 사람들이 선택했는지를 설명해 준대요. 뭘 선택했대? To settle. settle이 뭐예요, 얘들아? 정착하다. 정착하는 것. 그러면 화산 주변에. 예를 들면 Mountain Vesuvius in Italy 라고 돼있죠. 이탈리아에 있는 베스비우스 산 근처처럼요. 이렇게 화산 주변에 정착하는지, 왜 그렇게 정착하는지를 이것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뭔데, 얘들아? 도대체 뭐가 설명해 준다는 거야? 앞 문장을 잡으세요. 아씨가 만들어요, 흙을. 아주 생산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사람들이 몰려들게 한다라는 거겠죠. 됐어? In addition, 게다가 였었죠. 오늘 우리 듣기 시간에 배운 걸로 하면 What's more 에요. 게다가 The field that comes from this rich land. 이렇게 rich가 뭘까 얘들아? 영양가가 풍부한이란 뜻이야. 이렇게 영양가가 풍부한 nutritious를 써보세요. Nutritious. U.S.까지. Nutritious. 이렇게 영양가가 풍부한 비옥한 땅에서 온 음식 어떨까요? means 이게 주어니까 동사 얘들아 S가 보여요?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해요? 대절을 의미합니다. 라고 써있죠. 자, the country 국가가 쓰겠죠. 벌 돈을 쓰겠죠. 뭐 하는 것에 있어서? 음식을 수입하는 것에 있어서 돈을 덜 쓰겠죠. 적게 쓰겠죠. 왜 그럴까? 이미 본인들 국가에서 비옥한 땅에서 음식 좋은 거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굳이 밖에서 사다 먹을 필요가 없잖아. 수입할 필요가 없겠죠. 이건 수출이고 때는 수입인 거죠. 자, which improves 라고 했는데요. 보세요. 콤마랑 위치래. 이게 뭐야? 그리고 그것이 앞 문장 전체를 받은 거야. 앞 문장 전체가 improves 향상시킵니다. 뭐뭐를?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를 까지. 잘 들어왔죠? 자, 윗글의 소재 주제가 뭐니에요? Broken English. 당연한 거죠. 자, 오른쪽에 두 문제 남았어요. 빠르게 해보시죠.
이런 자연 현상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대요. 했죠? 출구는 아니잖아. 왜냐면 자연 현상 이런 것들 없앨 수는 없잖아, 우리가. 했지? 네, 아무튼, 자, 그런 것들은 신화죠, 이거 지금. 신화야. 이렇게 복수니까 신화는 흔히 포함시켰습니다. 뭐뭐를? 요건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혹은 당연한, 이란 뜻까지 괜찮죠? supernatural 하면 초자연적인이야. 뭔 소리냐면, 신 같은 거. such as God and goddesses 라고 나왔지. goddesses, 이거는 여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남자신 얘기한 거고, 신과 여신들과 같은 초자연적인 등장인물이죠. 등장인물을 포함시켰어요. Even after, 뭐뭐 이후조차라고 쓰세요. 접속사입니다. Even after, 사람들이 배운 이후조차, 뭐를? The true reasons가 목적어. 그러니까 진정한 이유를 배운 이후조차, 뭐 어떤 이유인데? 이러한 자연적인 뭐냐 현상, 자연현상, 뭐 번개나 지진 같은 이런 자연현상의 이유를 요즘은 알잖아요.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이유를 알고 난 이후에도요, 많은 신화가 남아있어요. 어떤 채로? 이런 채로. remain 더하기 형용사는 뭐뭐 한 채로 남아있다 라고 해석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remain 더하기 형용사, 뭐뭐 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면 여전히 인기가 있다. 이거 비슷하다나? 됐어요. 아래, 이런 자연현상, 선생님이 아까부터 얘기했죠? 번개랑 지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래 바로 이어서 가죠. 프레트 리코 has an exploring 증가하는 이라는 increasing 동이요. 증가하는, 근데 increase보다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쓰는 거야. explode가 화산이 폭발할 때 쓰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보면 증가하는 이구아나 개체수 요거 개체수 이걸 가지고 있대. 너무 실패했다. It is larger than the human population. Oh my god. 인구의 수보다, 이건 인구수죠. 그거보다 더 크대 얘들아. 이 의자드가요 are destroying. 뭐하고 있어? 파괴하고 있어. 환수. 그리고 또 뭐하고 있어? digging tunnels. 터널을 막 뚫고 있어. 식물을 막 손상시키고. 어떤 터널인데요? 보세요. That weaken the ground. 땅, 지반이죠. 그럼 지반을 약화시키다 라는 동사예요. en 붙으면 동사인 거 맞지? 단자를 필기 들어가고 있는 거 맞아? 지반을 약화시키는 그런 터널. 복수 선행사 스위치 들어간 거 보였죠? 약화시키는 그런 터널을 막 뚫고 있는데요. With no predators 라고 했네. 여기 얘들아, with 더하기 no 더하기 명사로 잡혀 있잖아. 이게 명사잖아. 그러면 이거는 without의 동의어야. without 명사. 그러면 천연의 predators 포식자. 포식자 없이 it is hard 가주어 진주어. hard to control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들의 개체수 통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쵸? So,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environment까지는 환경이죠. environmental까지는 환경의, ST까지 붙이면 환경보호론자. 됐어? 환경보호론자들이 having shipping 뭐 했대 얘들아? ship 했대. 배 태웠대. 그들을. 이거 하나죠. 해외로. 해외로 보내버렸다 이 얘기예요. 또는 어떻게 했대요? 동사 두 번째 잡으세요. have been이니까 시제가 병렬 구조가 현재 완료 진행으로 양쪽 병렬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get rid of는 수거죠. 뜻이 뭐야 얘들아? 뭐뭐를 제거하다. 그들의 알을 제거해 왔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제거해 오는 중입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야. They increase their numbers.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개체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늘리자고? 아니잖아. 지금 배태워서까지 보냈는데.
증가시키지 말고 뭐 하자고요? 줄이자고요. To decrease. 감소시키기, 위해서, 후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까지 해석이 잡히면 되겠죠. 부정적인 영향, 뭐뭐 한다고 했어요, 얘들아? 위에 보시면, 환경, 아니, 식물을 파괴하고 손상시키고, 또, 집안을 약화시키는 그런 터널을 뚫는다까지 잡으시면 되겠죠. 자,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